안녕하세요, 러브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 귀여운 겨울 브로치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입체 자수 기법도 조금 해보시고, 이렇게 통통하게 브로치 소품도 만들 수 있는 영상이니까 재밌게 보시고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준비물로는 모자를 만들 실들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자수는 뜨개 실들 이용할 거예요. 이 아이는 리투아니아 울사라입니다. 뜨개질 실인데 수놓을 때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인이 저에게 주신 이런 날개사라고 하나? 이것도 내내 뜨개질 일종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털감이 있는? 요즘 겨울이라 이런 애잘 나와요. 하고 브로치 테두리를 장식할 브라운, 이것도 리투아니아 울사예요. 리투아니아 울사 세 가지랑 이 정체모를 털실, 그리고 브로치 부자재가 필요하고요. 울사 바늘, 울사 바늘 뭐 테피스트리 바늘 쓰셔도 되고, 근데 테피스트리 바늘은 원단을 잘못 두르니까 꼭 가위, 시트, 그리고 원단이래. 얘는 소프트 펠트지예요. 그래서 무수지, 소프트 펠트지, 얇은 아이, 글루건이 필요합니다. 원단에 도안을 그려줄게요. 간단한 도안이라 여러분들 굳이 어떤 도안이 없으셔도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세요. 먼저 모자의 요 안쪽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 이 모자 안쪽 라인 따라서 백스티치를 해주세요. 백스티치를 해준 다음에 이제 실론 스티치를 들어갈 건데요. 한땀 정도 모자 밑으로 이렇게 땀을 떠주세요. 그리고 이 모자, 이 백스티치 라인에다가 버튼홀을 하시는 실론 스티치는 제 영상 따로 별도로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백스티치 부분에다가 실을 밑으로 오게, 실을 밑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홀 스티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실을 너무 짱짱하게 잡아당겨 버리시면 다음 줄을 짜실 때 너무 어려워지시거든요. 한 줄을 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대로 모자 그림에 맞춰서 들어가세요. 한땀 아래 부분에 들어가주시고 그대로 다시 앞에 한땀 아래 나와주세요. 앞줄에서 나와주시고 이번에 중요해요. 여기 고리에 한 번에 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아 들어간 얘를 둘을 X자로 그대로 가로로 다 걸어주는 거예요. 다음 보아도 이렇게 고리가 된이 둘을 한 번에 두 번째 줄부터 얘가 이렇게 덜, 이렇게 들려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잘 내리셔서 코를 잘 찾으셔야 돼요. 뜨개질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오시는데요. 애기 모자가 모양이 쭉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코는 줄이지 말고 쭉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오세요. 좁아져 오는 부분을 코를 줄이면서 많이 오는데 지금 코를 안 줄이고 오니까 이 끝에 와서는 조금 힘들긴 하실 건데 그래도 코 줄이지 말고 오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주름 잡히는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코안 줄이거든요. 지금 갑자기 급이 안에다가 여러분들 빵빵하게 좀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솜 같은 거를 안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좀 입체감을 주셔도 괜찮아요. 재료할 때 소개는 안 했던 거는 솜을 안 넣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솜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고다리 모아놓은 거 있죠. 실고다리 바느질 뭐 수놓으면서 실쓰레기? 쓰레기로 하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쓸쓸하게 나오는 애들을 모아뒀다가 실들을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좀더 이렇게 입체감이 빵빵한 모양으로 나온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끝에다가, 끝에서 바늘을 빼셔가지고, 한쪽에서 끝에 한 땅, 이렇게 끝에 한 땅씩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오므려져요. 안 되고요. 솜을 안 넣으면 여기가 조금 주름이 잡히는 거고, 오므려진 애를 가운데 코다리 맞춰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된답니다. 꿀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코를 줄여오시면은 이게 조금 더 납작해요. 코를 줄이지 마시고, 저처럼 바늘 이렇게 중간중간 가려운 부분을 깎듯이 이렇게 해서 손을 좀 대치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모자 접히는 부분, 여기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백스티치. 근데 제가 여기에 도안을 너무 넓게 그렸더라고요. 조금만 줄일게요. 바깥에 소리를 맞춰서. 마찬가지로 백스티치를 해줍니다. 아까처럼 백스티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아까 여기 한 거랑 똑같아요. 한땀 밑으로 내리셔서 해주신 다음에 실 색깔을 바꾸셔가지고 첫 단에다가 얘 실은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얘는 첫 단에 다시 들어가셔서 똑같이. 다시 노란색으로 실 색깔을 바꿔주시고 또한 줄을
이때부터는 땀을 조금 가볍게 하고 조금 당겨서 하세요. 살짝씩 아까보다는. 그래야 모자 끝이 바로 뒤로 안 넘어가요. 실론 스티치를 몸통을 하시고 모자 여기 할 때도 겹쳐서 하시는데 항상 여기가 너무 당겨져서 하시면 이 다음 땀할 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느슨하게 하시다가 이 마지막 단에서만 조금 당겨서 하세요. 안 그러면 얘가 이렇게 후 뒤로 막후 말려 들어가니까 맨 마지막 정돈할 때만 조금 힘있게 당겨서 하세요. 여기 방울을 안 그렸었네요. 방울. 털들이 붙어있는 그런 실이에요. 날개사라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셔서 얘가 자체가 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트레이트를 그냥 막 하셔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그냥 안쪽으로 하시고 날개살아 이렇게 막 엄청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일도 생기거든요. 이런 데는 머리를 잘라주세요. 머리를 잘라주세요.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쓸어다 넣으셨으면 얘를 잘라줄게요. 이 자수를 다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같은 소프트펠트를 잘라서 뒤에 이렇게 대주세요. 저는 주걱 이렇게 센치 재서 시선 놓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 여러분 이제 아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다 하세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이때 글루건 잘못 쓰시겠는 분들은 그거 쓰셔도 돼요. 본드, 다목적 본드. 글루건을 샵에서 일할 때 많이 써가지고 이거는 대충 여기 시작 끝을 조금 안쪽으로 정돈을 해주면 되네요. 털실들이라서 매듭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이 도안 중심으로 무늬결 중심으로 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늬결 중심으로만 글루건을 해주시고 가운데만 붙여주세요. 바깥쪽 안 붙어도 돼요. 바깥쪽까지 붙으면 나중에 마감 바느질 할때 바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쪽 가운데만 이렇게 무늬 있는 데만 붙여주시고
길이를 적당한 사이즈의 시접을 남기고 이 무늬 따라서 오려줍니다. 이렇게 시접을 남기고 자른 다음에 약간 너무 어둡지 않은 브라운색 실을 바늘에 끼셔서 여기 사이로 이렇게 시접을 안 하고 좀 더 버릴게요. 이렇게 하고 테두리를 삥 둘러서 블랭킷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블랭킷을 막 촘촘하게 하셔도 되고 약간 좀 성글게 하셔도 돼요. 디자인 느낌이 달라지는 거니까 끝까지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신 다음에는 여기 첫단에 한번 이렇게 걸어주시고 돌고 나서 여기 사이로 이따가 또 불안하시면 여기 다시 또 들어가셔서 또 이쪽 반대편으로 쏙 펴줍니다. 펴셔서 짠 잘라주세요. 어때요? 귀엽죠?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브로치 부자재를 글루건. 이거 글루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자재 글루건 쓰는 게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하다 많이 다니시던데 그냥 바늘로 꼬매셔도 돼요. 글루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완성이 됐답니다. 지금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올려드렸던 애인데 얘는 뒤를 이렇게 꼬맸어요. 이렇게 꼬매셔도 돼요. 꼬매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하세요. 이렇게 간단하죠. 털실 몇 개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귀요미자수들 하셔가지고 예쁜 니트나 모직코트, 올해는 또 모직이 유행이니까 이런데 한번 예쁘게 귀엽게 달아보세요. 감사합니다.